기필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민턴 테니스,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장사하면서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과거에 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쭉 붙었다가 사람 인간관계 다 그렇겠죠. 제가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던 지금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들,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딴 소리 이때까지 단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할게요. 왜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집사람도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건 내 채널이잖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42의 나이에 꼭 이야기를 한번 해놓고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유튜브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이런 어떤 지점 같은 그런 이야기고, 어떤 삶에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어떤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또 고맙고, 은혜를 입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너무 싶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좋아하고, 야, 니 이런 이야기 재밌네. 너또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해주면 나 조금 공감도 얻고 조금 작은 위로라도 될것 같은데? 너도 나 이상으로 힘들게 사네? 이런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또 조금 더 연기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거고, 뭐, 안 좋아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야가 불쌍하니까 야안 눌러주면 뭐 슬퍼하니까 이렇게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철저하게 약간은 이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아주 특정 영역에 그런 내용만 올리시길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할게요.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처음에 도와주려고 참 많이 다가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좋아하거나 누구를 좋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놈이고, 먼저 이렇게 좋아한다는 자체가 내 선의가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뭐 하나 꼬시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붙죠, 저한테. 그게 이제 상품이 매력적이어서 붙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상품 때문에 좀더 싸게 하거나 뭐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조금 삭막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하고,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그마저도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가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 사람 뭐 시간 때우기라도 좋다, 또는 아,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나도 이렇게 좀더 배우게 되네, 또는 뭔가 생각하게 되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를 계속 찾아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갖고 날마다 없는 거 짜내갖고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작은 그런 공감도 나눌 수 있으면, 그 또한 필요이기 때문에 내 곁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항상 노력을 해요. 버림받기 싫으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지. 대신 노력을 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뭔가를 어떤 심리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일반적인 대중들 사이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그런 신뢰감을, 비록 뭐 유튜브지만 이렇게 어떤 화면 안에 있지만 충분히 저는 전달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되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이 있겠죠. 긴 시간. 그 상처를 줬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고, 나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진실되게 도와주신 분들이었겠죠. 심지어 이렇게 뭐 술자리 같은 것도 했겠죠. 그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닐 거고, 알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갖고 자기가 너무 고맙대요. 그 뜻은 뭐냐면, 역겹게 듣지 마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막 처절할 정도로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 상에서 보면 뭐 그냥 뭐아 임마 이거 똑같은 옷 입고 내 유튜브 찍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돈을 그냥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사주세요, 좀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사도록 만들려고 뒤에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감동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죠. 도와달라, 도와달라가 아니고, 야, 임마, 이건 하는 거 보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진짜 니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 니란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는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결국엔 다 시기 질투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간질을 하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서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뭐 소문을 내고 그래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상식 겹집증이에요. 제가 정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그런 기질로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걸 잘 몰아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집 사람이 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지금은 속편해요. 왜냐하면 버스 타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운전하고 이러면 또 감정에 따라서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상품들을 개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없던 것들을 구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막 온화하고 보통의 우리가 도덕 교과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억압받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성격으로는 절대 이렇게 사업을 버텨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다들 너무 예민하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특히 저도 그렇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시기 질투였다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다 짜무쳐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인연이 끝났겠죠. 근데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저도 그만큼 좋아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받은 만큼. 항상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냥 돈을 그냥 이렇게 사가 물건만 사가는 사람이면 진짜 깔끔하면 좋겠어. 근데 물건 사면서도 뭔가 정을 주고 나누면 저도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관심이나 사랑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갖고는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좀 또이또이 치고 잘해주는 것 같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받는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절이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뭐 상처를 주고 떠나갔겠죠. 또는 그 사람들도 나름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절이 이제 많이 흐르고 약간은 이럴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겁나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그게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잘 살기를 바라주겠어요. 나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내가 곁에 있음으로 해갖고 네가 잘 되는 거는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버려? 내가 너를 버렸는데 나는 망했으면 좋겠어. 겁나 힘들어하면서 비참하게 지르길 바래. 그게 난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럴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열심히 했죠. 떠나간다 해가지고 제가 막 휘청거리고 극할 그 정신이 어딨겠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있고 더 집중해야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시절이 왔어요. 그 시절이란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어떤 국대 감독을 만난다든지 또는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에 감히 아무도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곳에 그렇게 참여한다든지 또는 너무나 즐거운 그런 순간에 딱 들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그런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았어요? 이야기해 볼게요. 아, 이 새끼야 네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이 순간에 네가 제일 즐거워했을 텐데 좀 붙어 있지 왜 그것도 시기 질투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순간 함께하고 즐거워할 순간에 너가 없냐고 나 그거 아쉽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사악하게 그 사람들이 뭐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는 뭐 완전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돈이 있어갖고 일본을 갔다 올 수 없었어요. 그 순간에도. 두 번, 세 번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 뭐 리청회의도 보고, 그러니까 테니스 쪽으로는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국제대회 이렇게 구경 가지 못했는데, 그랬을 때 제 주변에서 정말 형동생으로 가족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 또는 멀지만 카페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촌놈들끼리 뭐 심하들끼리 다 그렇게 막 비행기 타기 전에 모여가지고 가고 막 이런 순간들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잊어버렸고 이제는 더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생생은 안 냈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갈 수는 없었잖아요. 내란 존재가 있었고 내란 존재 덕분에 이제 같이 이제 갈 수 있었던 건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순간에 그렇게 곁에서 정말로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있다가 인연이 다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좋아했을 사람인데 좀 더 있다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누리고 좀 그렇게 인연이 끝나고 멀어져가지 왜 이렇게 일찍 떨어져 나갔니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결국에는 지나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초창기에는 차도 폐차되는 거 계속 끌고 다녔다 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돈 없는 것도 물론 사실이었지만 그런다고 제가 막 구신구신 저는 뭐 비굴한 그런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난 내 사업에 내 아이템 어떻게든 더 잘 팔고 더 개발할까 그거밖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도 난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이러면 와 너 대단하네. 너 부자네. 그냥 이렇고 나는 그게 뭐 부럽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그냥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갖고 아 불쌍한 새끼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뭐 그럼 내가 해줄 거는 뭐 있노? 용품 그냥 원가에 준다거나 또는 우리 모임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거기 대부분 제가 다 이렇게 그 용품들을 냅니다. 근데 나는 그게 그 당시에 돈을 못 벌고 규모가 작았을 때도 나는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저는 그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곧 있으면 피로 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러붙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공통적으로 내게 하라고. 왜냐하면 결국 네가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좋았던 이런 어떤 의도들이 폄하되고 훼손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오면 그러니까 이게 배드민턴이겠죠. 배드민턴 치는 공 내가 다 내주고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써요. 당연히 샤브하는 새끼가 그럼 네가 좀 낼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살짝 좀 기분이 이상한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무리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좀 주인공 행세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탤런트거나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오면 그냥 저는 손님을 받는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손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 나를 보러 오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던 기필코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말이라도 진심을 다해갖고 인간적으로 나누는 그런 생각으로 모임을 가고 손님들을 맞는 거지.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저를 쫑크를 주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다 있는 데서 뭐 이제 쌍욕을 하면서 이 새끼 이거 내보고 이제 이 새끼 이거 뭐 와이 새끼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더 돋보이거나 내가 이 정도다 내가 기필코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대하거나 막 떼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갖고 저 웃기지만 우리 집 사람이 다 있는 데서 한번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 나 그래갖고 겁나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게 여러분, 이게 관계가 여러분들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하대받고 내가 너무 좀 천대받고 왜 이렇게 내한테 쌍욕을 하지? 나는 걔한테 안 하지만 근데 점점 심해지고 야는 만만해져. 근데 제가 이렇게 불끈하기에는 이 분위기를 다 깨는 걸까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괜히 내가 울컥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뿔쭘해지고 이 모임 자체가 좀 잘못될까봐 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점점 이렇게 당연한 듯이 되고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주 아리까리하게 하거든요. 또 품습도 잘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상처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시기질투였고 다 열등감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제가 이제 힘들어졌겠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 거리를 두니까 모임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모임을 누구를 또 추출해내고 이것도 진짜 웃기잖아요. 사람이 저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때발리게 막 이렇게 가시발간해듯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노. 그래갖고 모임 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를 빼놓고 이제 거기에 우리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없이도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했겠지. 근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신자 하나 있으면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면 내하고도 인연 끝이야. 나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정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 상품 만들어서 팔고 또 그나마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요런 거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악을 준다거나 뭐 의학질 줘가지고 막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내가 극할 힘도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체내비 났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갖고 너희끼리 모여갖고 붙어먹고 너희끼리 막 최고 우정이 너희들이 지랄락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내 떠나가는 거 안 말리고 난 네 말고도 내 좋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한 거죠. 싫다하는 사람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가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막 실망했다 막 지랄하는데 네하고 내하고 관계는 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고 내 준 만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신뢰감을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조금 더 주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들한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심전심이잖아요. 약간 좀 좋아하고 붙고 이러면 또 그만큼은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빠지고서 또 서로 막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동력도 그쪽에 생기더라고요. 왜 나 그냥 놔뒀어요. 스스로. 근데 좀 쓸쓸하지. 약간은 뭐지? 내가 만들고 내 주변에 다 모였는데 내가 이제 팽당했나? 너무 갑부락하면서 나는 어차피 계속 생각을 해요. 제 어떤 주관은 어떻게든 상품이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은 내 피붙이도 아니고 내한테 정말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내 와이프한테 생활비 안 끊기게 넣어주는 거고 내 사업체 안 흔들리게 그나마 많이는 못 버텨줘도 기필코 인마이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예, 고맙습니다. 그랬었어요. 왜 그런 걸 안고 또 일하고 떨어져 나가고 또 소문 내고 욕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다 제 주변에 붙어요. 그게 뭐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 연락도 안 되고 멀어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냥 계속 이제 잘 지내길 바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죠. 뭐 주변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원가에 주면서 그러니까 도매가에 샷가로 주면서 너가 지금 취미 활동하기 힘드니까 이걸로 벌이를 해라.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몰래 적당히 싸게 팔아갖고 그러면 너 이렇게 스포츠 활동 계속 할 수 있는 그건 될 거야. 몰래 내가 이제 그만큼 우리 친하니까.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그 벌이를 벌어갖고 취미 활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고 나를 좋아해주고 정말 내 잘 되길 바랬던 사람을 안 떠나게 나도 그런 사람이 떠나가면 진짜 힘드니까요. 건강을 바라고. 그러고 뭐 장례 있으면 가갖고 뭐 계속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안 떠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붙어있으면 더 길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를 욕하면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좀 인정해주면 안 되나 나를 있는 그대로? 나는 정말 과거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새끼 봐라 이거 봐라 그렇다고 제가 자랑을 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겁나 돈 없어가지고 있잖아 월세 살고 막 가게에서 못 맞추는 그런 사람으로 막 보더라고요. 그래 가게에 오면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게 손님도 안 받잖아. 나 가짠지도 않아요. 왜 내 앞에 와갖고 저렇게 돈 얼마 안 되는 걸로 저를 자랑을 하지? 나 우리 동초들은 다 대기업 막 중소기업 부장 과장이고 이래갖고 연봉이 다 엄청난데 여러분들이 이 칸은 다 연봉 받고 이 칸인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자랑도 안 하는데 여기 와갖고 계속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벌면 뭐 시험 못 보는 거 아닌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 능력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해해주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느꼈겠죠. 자기가 부족하다 싶고 자기가 뭐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네가 좀 더 잘 벌고 내가 좀 덜 벌고 이런 거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살면서 내 비록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예의를 차리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빌어쳐 먹으려고 계속 저거 어떻게 뺏기 묵지? 더 받아 묵지? 이질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참 길게 갈 수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수가 뭐냐면, 네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더라면 네 스스로도 알 거라고. 얼마나 내한테서 많은 걸 얻어가고, 어떤 용기도 얻고, 힘든데 계속 이렇게 의욕적으로 또 이렇게 살 길을 막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아, 이렇게 피드백해주고, 자기도 좋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가고 느끼고 할 게 더 많을 텐데 너는 나를 잃은 거라고. 난 그것밖에,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막 사람들이 내한테, 아, 기필코 측근으로 있고 싶다, 이렇게 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살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주고 바래주고, 또 돌아오면 아유 고생 많았지, 조금 뭐 해줄 수 있는 거 조금 더 대접해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가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한평생 살면서 좋은 친구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욕하고 질투하고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길 바래가지고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이제 한 8년, 9년 지나면서 좀 비참할,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때 느꼈죠. 아,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구나. 그냥 그때 일은 다 묻고 다시 잘 지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못 해오거나 제가 수신 거부 걸고 연락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하고 친한지 아니까 그 사람한테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다시 그때는 잊고 옛날처럼 잘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막 시시라라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그 이야기 들어도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는 뚝 잘라내갖고 끊어내고 싶은데, 그래, 그때 들은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유, 이 새끼야,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네가. 너는 자존심도 없나. 내한테 그 붙어갖고 뭐 또 얼마나 더 할 기라고. 그래갖고 다 거절했어요. 그래, 형님, 뭐, 형님 개인적으로 가족들만 아는 폰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이러던데,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한 번 안 잊고 한 번 상처가 됐고, 서로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을 하면 괜찮겠는데, 완전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제 상품 개발할 때마다 이런 건 망해야 된다, 이 상품 어떻게 만들지 제가 동영상으로 해갖고 다 보여드릴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건 안 넘기면 자기가 네 물건 완전 훼손해갖고 공구 때리고 해갖고 너를 완전 망하게 해주겠다 부터 시작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도 있었고, 또 함께하면서 좋았던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겠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 그 영역이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론이 없다, 그죠? 좀 그렇게 이게 뭐 결론을 낸다면 그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제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거나 지 그냥 보폭대로 지가 뛸 수 있는 대로 뛰면서 함께 하면 되는데, 계속 오, 이 새끼 내보다 더 빠르네. 아, 나는, 자기는 그렇게, 나는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렇게 노력 안 했어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삶도 그렇게 나는 정말, 이렇게 노력한 삶이 아니었고, 과거에 쌓여갖고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온 건데,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아, 나 좀 표현 좀, 아니, 완전 뭐 쓰레기같이 그렇게 대강 살아나놓고, 노력 없이 그렇게 살아나놓고, 인지 와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내가 저 새끼보다 못한 게 뭐지? 대놓고 내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술 채갖고. 내가 니보다 못할 게 뭐냐고. 아니,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좀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도 자기 이야기 알 거라 생각할 거예요. 또 사람이란 게 다 그렇게 비교가 되고 조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좀 되도록이면 빨리 승화해가지고 좋은 점 배우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자중해가지고 함께하는 거에서 덕이 더 큰 사람이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어요. 꼭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